안녕하십니까, 유피디입니다. 제가 이제 그 악기를 좀 사놓고 계속 못해서 갖고 못하고 있었는데요. 일요일 맞아서 봄 돼서 한번 녹화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. 집에서 깨작깨작거렸는데 자꾸 뭐랄까 깨작깨작만 되어서 그래도 시작한 거 하나 해보려고 하고요. 오늘 첫 곡은 오카리나. 이게 제가 94년도에 낙원 산거 갖고 5만 원 주고 샀었습니다. 근데 2024년도니까 30년 됐죠? 지금 중국 알리바바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,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이걸로 치킨곡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이게 뭐 사놓고 지금 잠깐 한번 불어보고 오늘 처음 불어보는 건데 그때 샀던 거는 일본 거 샀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 5만 원,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2, 30년 전이니까 엄청 비싼 거죠. 근데 15,000원이라서 싸긴 산데 이것도 도자기로 돼 있는데 고음에서 좀 소리가 갈라집니다. 자, 그럼 이번은 녹음한 걸 가지고서 약간 사이드 이펙트 한번 입혀보고 피아노 반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는 전주를 하고서 하려고 했는데 오카리나부터 녹으면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르는 다음에 전주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반주에 맞춰서.
작은 산데 이것도 고자기로 되어 있는데 고음에서 좀 소리가 갈라집니다. 자, 그럼 이거는 녹음한 걸 가지고서 약간 사비 리펙트 한번 해보고 피아노 반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다른 악기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.